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4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다우존스. 자, 뉴스 먼저 말씀드리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관세 부과하겠다. 122억 불 규모로 관세 부과하겠다는 트윗을 날리고, 함으로써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좀 봉합되나 했더니 이제 유럽하고 한판 하자는 겁니까? 자, 어쨌든 전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좀 흔들렸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27% 하락. 나스닥 0.56% 하락. 반도체 지수 1.14% 하락. 유럽도 0.94% 독일 하락했는데요. 자, 전일 뭐 아시아 시장은 상해 종합은 오르다가 약간 밀리는 0.16% 하락. 니케이는 241 인근에 저항받고 있는 플러스 0.19%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아시아권은 좀 숨고르기 양상이고요. 자, 저는 아침에 채팅방에 그렇게 날렸습니다. 크게 뭐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빠졌다기보다 지속 상승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좀 조정받을 때 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조정에 하나의 빌미로 시장이 반응했다 생각하지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날려드렸고, 지금 현재 뭐 동시효과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장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만, 동시효과 잠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까는 플러스권이었는데 좀 마이너스권으로 밀리긴 밀렸네요. 코스피 0점 또 금방 플러스로 돌아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장이 열려봐야 돼요. 생각보다 낙폭이 있진 않다 이겁니다. 0.0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동시효과이기 때문에 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니까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세계 시장이 추세 좋게 이제 상승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상승 추세로 돌려냈고요. 이평선 이제 5일을 좀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밑에 이평선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 멈추고 상승 전환하는 과정에 조금 쉬어가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물론 그 여파가 EU와의 관세 전쟁이 진짜로 확전되면서 크게 불거질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도 그런 부분 좀 있었는데 맞대응하겠다 그러거든요, EU가. 그래서 중국하고 또 다른 EU도 또 무시 못할 만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어떻게 서로 맞불을 놓으면서 크게 확전될 것이냐, 아니면 적절하게 좀 말 것이냐, 그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내일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좁은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옵션 프리미엄들 많이 축소시키는 전략을 외국인들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나 큰 틀 안에서 보면 양호한 편이다. 자, 5일선도 터치 잘 하지 않고 밑으로 깨지 않고 양호한 흐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일선 깨고 내려오는 음봉이 크게 떨어지는지 여부, 아니면 양호한 상황으로 위로 강하게 양봉으로 올라가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 중에서도 체크리스트,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물 매수세, 선물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선물 동시에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코스닥은 조금 그래요. 뭐 들어왔다 말았다 하는데요. 코스피로 집중되고 있는 이 매수세 지속된다면 크게 시장 우려할 거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한번 챙겨보면서 뉴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전기전자 그만 하고요.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면세 강세입니다. 이쪽으로 LG생활건강 또 추가 상승 예고하고 있고, 현재 아모레퍼스픽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또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강한 세타 맞아요. 자, 솔라무님, 에드님, 보경님 반갑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입장하시면 한번 인사하면 좋죠, 그죠? 반가, 반가, 이렇게. 자, 조선은 수주가 LNG, 우리가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에 또 밀렸답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 조선의 업황에는 크게 좋게 미치지 못하겠죠. 수주가 중국이 좀 몰아주게 한답니다. 자기 나라 건설주 오늘 좀 뻘겋네요. 현대건설 추가 매수했어요. 추가 상승한다면 또 굿이겠죠? 자, 나머지 그만하고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 삼형제 또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한미 정상들 또 회담합니다. 미국으로 문재인 대통령 넘어가셔서 또 포스트 하노이 북미 간의 간극 좀 좁히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4월 11일은 최고인민회의 열립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리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 모양인데요. 이제 전략을 좀 새롭게 짜야 된다. 자력 갱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략을 좀짤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 부분은 예전과 다르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문호도 개방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인민복만 고집하다가 이제 양복으로도 그리고 한 나라의 정상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많이 이미지 부각을 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낯선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기는 합니다만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에서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IMF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대로 유지하겠다. 내년은 한2.8%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자동차 조선업계에는 인원들이 줄었고요. 공기업에는 인원이 늘었다. 그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미국도 실적 부진을 조금 우려하면서 약간 주춤되고 있는 거 있다. 전년 동기 대비 S&P 500 기업들이 1분기 순이익이 4.3%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초로 2016년 이래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그런 부분들 뉴스 있어요. 나머지는 크게 없습니다. 아까 장 초반에 동시효과 초반에 좋았던 호가 조금 약세 지금 약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는 뭐 비교적 양호한 편이죠. 현대건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전일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관이 들어오고 5만 5천 원권대 저항 그리고 1차 목표치 왔기 때문에 한 5분의 1가량만 남기고 4분의 1 정도만 남기고 청산했다가 다시 상승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에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가 저항권인 거는 맞는데 강하게 돌파한다면 위로도 갈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추가해 봤고요. 지금 효과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모든 이평선 다 밑에 깔아놨어요. 이제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뛰어넘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도 조금 추세가 괜찮아요. 기아차도 그렇거든요. 그죠?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만 한몸이라 봐도 되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도 동시효과 지금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기관 내용 쌍끌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LG생활건강. 자, 어제 좀 챙겨 먹고 상승 가능해 보여서 추가 들어가고 바로 그냥 날라버렸습니다. 양호. 기관 내용 쌍끌이 들어왔네요. 자, 가지고 있는 종목 치고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것만 초이스를 하는 겁니다. 추세 좋고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 중에 그죠?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들어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도 투자하는데 훨씬 수익 내기가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느 한쪽 주체는 그래도 적어도 들어와요. 양쪽 다 매도 때리는 종목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선택을 안 합니다. 외국인이 농심도 매수 계속 해주고 있는데 기관은 조금 차익 실현하는 것 같다. 여기부터 제법 올랐기 때문에 60일 지지를 바라보고 리바운드 한번 나올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홀딩할 만하다. 일진다이아 수소차도 한번 들어올 때 됐거든요. 제법 그죠? 상승 강하게 하고 조정 적당히 받았습니다. 기간 조정 엔드 가격 조정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한번 테마 돌아오면 들어오면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전일은 기간 내용이 매도가 좀 났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공식적으로는 차익 실현 다 했고 다 차익 실현 못했던 분이 추가로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수익 났습니다. 잘된 것이겠죠? 자, 동시효과, 시장 개장 50초 나왔, 40초 나왔습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종목들 상황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들은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약보합, 강보합 정도에서 다 출발하고 있어요. 아니, 시장이 출발한 지 1분이 다 돼가는데 이게 왜 이제 나옵니까? 참. 그죠? 진짜 문제 있어요. 자, 코스피 0.33 하락 출발. 코스닥 0.14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전일 저점 권 훼손도 하지 않는 하락 출발이기 때문에 일단 양호해요, 양호. 자, 어떠한 심리가 발동될 수 있는가? 미국이 많이 빠졌어, 유럽이 많이 빠졌어 하면서 지금 현재 선물 외국 개인이 지금 매도 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매도가 확대되고 풋옵션 확대되면 시장
비교적 양호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전일 저점 권역 그리고 코스닥은 전일 저점 권역인 2200 간단하게 2200 권역 정도 코스피는 지지하면 큰 무리 없고요. 코스닥도 753 정도 지지하면 큰 무리 없고 오늘 현재는 외국인 매도 먼저 출발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그죠? 포트폴리오 양호. 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 예상했습니다. 뭐 큰 문제라기보다 미국 조정받을 돼서 조정받는 거예요. 다만 그런 뉴스가 하나 있는 뿐인 것이지 전 세계가 움직이는데 뉴스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현대차 플러스 그죠? 현대건설 플러스 발음 별로입니까? LG 생활건강 신나게 나르고 개 바라겠는데 대번 떨어올립니다. 양호 일진다이아 조금 밀립니다. 아유. 농심 보합 그죠? 아무래도 퍼스픽 밀렸다가 땡깁니다. 별 문제 없어요. 자 대방님도 어서 오시고 자 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비해서 매우 양호하죠. 포트폴리오가 1% 이상 빠진 것도 없어. 0.5 정도도 안 빠졌어 전부 다. Very good. 그만큼 주도주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주도주로 해야 되는 이유.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좋은 걸로 해야 되는 이유. 알겠다. 추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시총 상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세 좀 많이 넣습니다. IT 전기전자. 그죠? 이게 주도주이다고 이야기했고 눌려주면 들어간다 했습니다.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죠? 여기로 집중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 가진 거는 아직까지 손해가 별로 없어요. 데미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 강세 보이다가 조금 약세 많이 올랐거든요.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고 화장품 쪽도 조금 데미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별로 좋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우리 종목은 안 좋지가 않아요. 그냥 양호해요. 자, 현대차 플러스 현대건설 이거 그냥 냅두고 LG생활건강 또 플러스 그죠? 야, 이 일진 다이아가 좀 문제야. 아. 나머지는 막 그만 합니다. 버틸만 합니다. 자, 갭 하락했다가 반등 강하게 해야 되는데 자 선물을 외국인이 1899계약으로 일단 추가 하락하지 않도록 일단 붙들어 놨어요. 매도는 양대 메이저 조금 넣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시장을 너무 무너뜨리면 뭐 어떻게 된다? 자신들이 사오던 여기 코스피 종목
업종 대표주들 아닙니까? 시총 상위거든요. 그러면 곤란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심하게 매도 때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인다. 아, 코스피 0.38 하락인데, 그리고 코스닥 0.34 하락인데요.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그렇게 심한 하락세는 보이고 있지 않다. 근데 추가로 더이 저점을 깨게 되면 좀 문제가 생겨요, 이제. 야, 연대어서 갑자기 밀어버리네. 포트폴리오 기관외금 수급 상황 한번 챙겨볼게요. 현대건설 조금 밀리는데 아직까지는 뭐 견딜만 하고요. 현대차 모양 좋아요. 안 밀려요 여기 양호. LG생활건강 걔 바라겠다. 대본 들어 올립니다.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딱 보여요. 농심. 자, 제발 반등 좀 해라. 참, 간거 없잖아. 올라갈 만해요. 많이 쉬었어요. 며칠 쉬었습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2주 쉬었어요. 거의. 그럼 됐죠. 일진다. 얘가 이제 조금 그렇는데. 여기 밑에 깨기 전까지는 좀 들고 가 볼랍니다. 한번 딱 순환매 한번 들어오면 한번 갈수 있는 모양은 되거든요. 자,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셀트리온 20만 2천원 정도 깨지면 20만 2,600원 정도 깨지면 조금 차익실현 해나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빠진다. 조금 더 차익실현 다 던질 필요까지는 없겠죠? 빠르게 할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1권역인 19만 7천원 정도 여기 오면 다시 팔아먹었던 물량 다시 사놓는 전략 그런 거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다 던질 것까지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아직도 던질 때는 아니다. 20만 2,600원 정도 조금 더 길게 본다면 20만 2천원 정도 그죠? 그래봤자 2,000원 아닙니까? 1% 그냥 내주는 겁니다. 너무 다 먹으려 해도 안 되거든요. 어깨에서 팔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그죠? 확인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적당히 있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요. 셀트리온 때문에 닥터케이를 알게 된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봐, 안 빠지잖아. 잘 견제. 성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딱 깨지는 거 확인하고 던져야 된다. 셀티론 갖고 계신 분들 알아들었다. 7번 눌러 예의야. 반응을 좀 해주세요. 혼자 말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자, 추가 하락하지는 않고, 오, 코스닥은 바로 그냥 V자 급반등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방어. 자, 커피님 반갑고요. 위로 쫙 당기면서 더 이상 안 밀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야, 큰일 났어요. 가지고 있는 다 줄입니다. 많이 줄여야 돼요. 미국이 큰일 났어요. 많이 빠졌어요. 이랬습니까? 카톡 날라간 거 다 봤을 겁니다. 그냥 미국 일상적인 조정일 뿐이야.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날렸는지 한번 보시라. 그죠?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속 상승 중인 상황에서 가능한 조정이라고 판단. 그죠?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시장 빠졌으니까 박살 났다고 끝장 났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일상적인 하락이라고 판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아요. 시장 판단 중요합니다. 그게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일님 반갑습니다. 자, 현대차 상승 전환. 자, 현대건설도 안 던졌잖아, 그죠? 이거 돌아섭니다, 그죠? LG생활건강 잘 가. 농심도 반등, LG인다이아도 반등, 별 무리 없어요. 아무리 퍼스픽은 그죠? 잘 챙기라고 이야기 채팅 날렸고. 자, 시장 별 무리 없어요. 자, 우리한테 기회 준다 그랬습니다. 무슨 기회?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담아야 되는데, 전기전자가 주도주거든요? 이제 기회 준다 이거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위에 그냥 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45,600원 정도 오면, 관심 있다고 이야기했죠? 관심 계속 가집니다. 적당하니 눌리면, 이제 매수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저는 1등을 좋아합니다. 하이닉스보다는 진폭이 좀 있어요. 물론 많이 오르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닥터케인은 안정성을 많이 추구합니다. 이게 더 안정적입니다. 삼성전자가 47,000원에 팔아먹었거든요. 딱 기다립니다. 여기 인근 불안해서 안 한다 그랬어요. 다른 게 불안한 게 아니라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실적 안 좋다 그러는데 고백을 하는데, 그죠? 굳이 들어갈 이유 없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반등하면, 눌려주면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기회 오는 겁니다. 적당히 눌려주면 들어갈 거예요. 포트폴리오, 양호, 빨간 거, 세 개, 빨간 거, 네 개, 파란 거 하나, 양호, very good! 시장이 흔들려도, 포트폴리오, 양호. 자, 현대건설 추가 매수한 거, 아무래도 성공할 것 같은데요? 안 밀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법 고점 부위인데 단기 고점 부위거든요. 저항받고 있는데 이거 밀리기 싫어하는 게 눈에 보여요. 누가? 기관이 그냥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 줬거든요. 자, 현대차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고요. LG생활건강도 플러스 더 위로 가고 싶어 하는 거 보입니다. 그죠? 누가? 기관에 막 쌍끌이 막 들어와.
농심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이고요. 일진다이아 When Daya will always love you. Yeah. Will always love you. 다이아. 다이아. 일진 다이아 좀 가자. 위로. 그죠? 자, 수소차. 우리나라 수소 관련해서, 그죠? 있습니다. 모멘텀이 수소차도 있고, 그죠? 근데 워낙 많이 처음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반등할 때 나오면 반등해가 한번 슉 가거든요. 기다립니다. 이거 쉽게 안 던져요. 한번 갈 수 있는 권역 충분히 됐어요. 뭐 여기 꼭대기 들고 물려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 들어갔는데 뭐, 그죠? 한번쯤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수소차 중에는 일진다이아가 가장 좀 안정적이다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보다. 아이고, 현대차 1% 간다. 오빠차 한번 들어야 되겠다. 오빠차 분위기 끌어올려. 야, 엘리 생활건강도 가. 뭐 나쁜 거 없어. 그죠? 아모레퍼스픽 챙기라 그랬고. 됐고요. 자, 카피했다 그랬으니까 챙겨버려. 그냥 아모레퍼스픽. 적당히 추가로 먹었잖아.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죠? 여기 다시 들어와 챙겨 먹었잖아. 커피님도 적당히 잘 챙겼겠지. 매매 좀 할 줄 아는데 이런 거 떨어지는데 가만 안 보고 있을 거야,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에 기분이 뭐 썩 그렇게 괜찮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우중충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신나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신이 끌어올려야 돼요, 기분은, 그죠? 오빠차 뭐? 오빠차 티코 예야. 차는 뭐? 현대차 예야. 후! 베이비 댓츠 라이트. 현대차 간다 예야. 아,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 뺏기 못 돌려주는 이 아쉬움, 그죠? 4% 익절 됐죠 뭐. 50% 들어가가지고 포트폴리오 50% 들어가고 4% 먹었으면 됐죠, 그죠? 자, 현대차 나쁘지 않고요. 현대건설도 나쁘지 않아요. LG생활건강도 현재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화장품 관련이 뭐 그렇게 약세는 아니에요. 그냥, 그죠? 오늘은 전기전자를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관은 매수 들어왔고 외국인은 약간 매도 크잖아요. 외국인 285억 밖에 없고요. 기관이 119억 매수 들어오는데 어저께 희한한 상황 벌어졌어요. 무슨 상황인가? 기관이 한 1000억대 가까이 매수하고 있었는데 동시호가에서 그냥 다 던져버렸어. 그걸 누가 받았다? 외국인이 다 받았습니다. 2000억 합의.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전자 조금 던져주고 있고, 그죠? 자동차 유독 강해, 그죠? 아, LG 디스플레이 잘 가. 우리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 그죠? 후유 종목은 다 빨개, 하나 빼고, 그죠? 야, 셀트리온도 빨개. 아까 아침에 던지라 그랬습니까? 더 들고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더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 판단 하나가 중요해요. 화장품이 약간 약세이긴 한데 위쪽에 면세점하고 여기 부위는 또 그렇게 약세도 아니에요. 아모레퍼스픽은 차익실현 다 했고요. LG생활건강 완전 주력을 들고 갑니다. 안 밀리니까 그대로 홀딩.
셀트리는 올라가잖아요. 여기 안 깨면 던질 필요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요. 이렇게. 그죠? 지금 무료방에 셀트리온 지금 컨트롤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는 포트에 지금 셀트리온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죠? 닥터케이 성의가 있는 남자고 얄팍하지 않아요. 손가락 밑으로 몇개 꼽았던데, 몇개 꼽았나 한번 보자. 5개나 꼽았네.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고 계신데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래, 저 힘이 나죠. 그죠? 자, 60일도 돌파합니다. 셀트리온, 양호입니다, 양호. 이러한 상황 잘 판단하면서 홀딩 할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 손절할 것인지, 그러니까 매도 안에는 뭐 손절, 익절 다 했습니다만, 이제는 여기 21만 2천원 권 정도, 목표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고, 야, 이제 돌려내니까 조금 관심 가집니다, 이제. 아직은 아니에요. 갔다가 눌려주는. 뭐처럼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갔다가 눌려주면 닥터케인 들어간다고요. 야, 밑에서 사면 좋지. 여기 산 사람도 있어요. 와우, 어저께 13%였다는데 플러스 오늘 지금 15% 넘어가겠네. 좋아 죽겠네. 앤드류님 듣고 있습니까? 영옥을 반가 반가. 자, 와 가잖아, 그죠? 여기 위에 강하게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좋고, 올라갔다가 적당하니 이제 눌려주면 이평선도 이렇게 다 이제 뭉쳐지면서 밑에 깔아놓는 순간 올 겁니다. 그때 관심 가집니다. 지금은 관심 안 가질래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참고하면 된다? 이제 60일도 돌파하니까 2만, 20만 3천원권 정도 안 깨고, 그죠? 여기, 한 20만 5천원권 안 깨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이제 저항권 다 와가니까 21만 2천원권 정도에서 슬 밀리는 거 보이면 살짝 물량 줄였다가 다시 눌려주는 20만 3천원 이런데 다시 들어가도 되는데 그거 할줄 모르면 일단 더 들어가십시오. 20일, 60일 깨기 전까지 더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줄 알면 단타 매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LG생활건강도 조금씩 챙겨갑니다. 여기 정도 깨기 전까지는 뭐 무리 없고 우리 많이 먹었거든요. 챙겨갑니다. 오늘 화장품이 조금 시원찮거든요. 안 쳐다봐요. 그럼 챙긴 거이 밑에 오면 반등하면 다시 사놓고 그럽니다. 가만 안 쳐다봐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합니다. 자, 아무리 퍼스피언 다 던졌고.
현대차가 시장이 그래도 계속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다행히 사주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양대 메이저 다 매도 나오고 있고 선물을 외국인이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규모 코스피 247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상황이고요. 자, 시장 낙폭 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22%, 코스닥 마이너스 0.10%. 프로그램 양대 약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자, 오늘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매도 나오고 있고요. 건설주도 GS건설은 좀 매도 나오는데 현대건설은 아직 양호한 편이고 조선주 조금 매도 나오고 나머지 비교적 골고루 매도. 제약바이오가 강세. 야, 셀트리온 더 갑니다. 그죠? 남북 경협도 플러스권. 남북 경협 바이오. 이 정도 오늘 게임. 이 정도가 강세네요. 나머진 비교적 다 약세. 이렇게 한 곳에 섹터별로 나눠두면 보기가 좋습니다. 어디가 강세인지 대본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대본 딱 나오잖아, 그죠? 수소차 다이아 너 언제 갈 거냐?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갑니다. 별 문제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나눠 놓으면 눈에 한눈에 확 들어온다. 그런 거 참고하셔라. 자, 좀 지켜봅니다. 아무래도 퍼스픽은 청산 다 했어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매도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좀 강세고, 중국 화장품 계통으로 조금 약세 보이고 있고, 남북 경협이 오늘 좋습니다. 현대건설 어제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 굿! 그죠? 야, 아침에 던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안 던져요. 그죠? 시장이 또 조금 밀립니다. 좀 밀리는데, 전일 저점 권역인 2202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전일도 여기 찍었는데 뭐, 그죠? 전일도 여기 찍었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 어저께 낙폭 심한 것 치고는 뭐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재는 그렇게 별로라는 게 표현이 이상한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전일 저점만 안 깨면 양호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53 정도 여기만 깨지 않으면 큰 문제 없다. 미국 선물 한번 보죠. 마이너스 0.01, 0.03이니까 뭐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제가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 아닙니까? 주식시장 차트 계속 체크한답니다. 왜냐하면 재선해야 되는데 주가 개판되어 있고 하면 자기한테 좋겠습니까? 그죠? 관리하고 싶어 한다고요. 관리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들은 적 있습니다. 여기 잠깐 무너졌다고 미국 박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니 상황 보고 이 정도는 아직까지 별 무리 없다. 그죠? 트럼프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리 퍼스픽은 벌써 다 던지려 했습니다. 저기 위에서 이렇게 깨고 강하게 갔던 게 여기 깨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던졌어요. 다 던지고 나니까 푹 빠지네. 그죠? 이것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LG생활건강 마이너스 아니에요. 밑에서 먹고 다시 들어간 거 추가분 안 토해냅니다. 여기부터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여기까지 쭉 내려오면 142만 천원 오면 다시 사놓을 수도 있어요. 상황 봐서, 그건 상황 봐서. 지수가 좀 밀립니다. 지수 많이 밀리고 하면 안 사놓아요. 그죠? 지수 반등하는 조짐 보이고 하면 사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트레이딩. 오늘 남북 경협이 좋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 때문입니까? 북미 회담 때문에 현대건설 아픔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죠? 북미 내지는 그죠? 남북 경협 때문에 한번 먹어봅시다. 지금 먹어 오고 있습니다만. 자, 시장이 좀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선물로 커버하고 있는 거 보입니다. 선물로 2850 계약으로 땡기면서 챙기셨어요. 노영란님도 반갑습니다. 선물 땡겨주면서 지금 안 빠지게, 추가로 안 빠지게 지금 방어하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337억이면 별로 큰 폭 아니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물론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2천억 이상씩 사 들어오다가 오늘 이제 300억 매도 나왔어요. 살짝 숨고르기, 그죠? 이 매도도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매도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죠? 20만주 매도, 15만주, 11만주입니까? 삼성전자 외국인 조금 더 매도 우위. 하이닉스도 한 6만주입니까? 한 6만, 아, 예, 그래, 6만주 맞죠? 6만주 정도 매도 우위. 자, 현대건설 여기
필두로한 남북경협 오늘 뻘건 거 보이시죠? 오늘 남북경협이에요. 자, 농심 비롯한 음식료 많이 쉬었거든요. 그동안 좀 쉬었던 음식료 또 들어옵니다. 농심 갖고 있으니까 반등 넣으면 돼요. 이쪽으로 양봉만 하나 딱 박아주면 여기 30만원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자, 다이아 이게 문제네. 아, 참. 조금 더 가져가 봅니다. 수소차 쪽으로 한번 딱 순환 한번 들어오면 바로 플러스.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자, 셀트리온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20만 5천원 정도 안 깨는지 여부 보고 아니면 밑에서 잡았던 분들은 조금씩 챙겨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제법 올랐거든요. 그럼 조금 조정받고 시장도 오늘 좀 그만 하니까 아니면 단타 잘 못한다 하시면 20만 5천원 안 깨면 20만 3,800원 여기 안 깨면 큰 무리 없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추가 상승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 또 턴합니다. 일단 쉽게 안 죽여요. 다 보고 있습니다. 옆에 닥터킹 눈이 몇 개인가 모르겠다. 이거 보면서 옆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옆에 이 화면 보면서 옆에 컴퓨터 5개 있어요. 지금 화면 5개예요. 옆에 다 보고 있습니다. 종목 말하면서도 옆에 어떠한 시장상 코스피 코스닥 다 보고 있어요. 그죠?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는 밖에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 핸드폰 하나로 매매할 수밖에 없는데 집에 있다면 모니터 적어도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보가 빨리빨리 들어와요. 탭 돌리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탭 돌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언제 봅니까? 한눈에 봐야죠. 옆에 딱 보면 다 보입니다. 지금 이거 종목 화면 봐도 옆에 지금 시장 상황 다 보여요. 자, 이틀 동안 풀타임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더군요. 조금 지루하긴 한데 평소에도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만 방송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말을 또 안 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중계를 해준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언젠가는 풀타임으로 방송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면 닥터케이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도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여러분들 청취하고 계시죠? 유료는 이거보다 퀄리티 훨씬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검증해 보십시오. 모든 생방송들 다 올려놨으니까 말하는 족족 깨지는지 아니면 확률 높은지 한번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략대로 어느정도 조금씩 매치돼가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급변동 안하고 시장이 그렇게 희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략이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자, 무슨 전략 가지고 있다? 주도주 군인 전기전자 담는다 라는 계획이 있거든요. 내려오면 담을 겁니다. 내려오면 담아요. 자, 미리 날려드립니다. 이거 관심 가지라고 딱 날려줍니다. 삼전 관심.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오늘은 관심 안, 오늘은 보고만 있을 겁니다. 전략대로 하는 겁니다. 가하고 눌려주니까 관심 가집니다. 셀트리온은 조금 더 가고 눌려주면 관심 가집니다. 이제 야, 밑에서 사는 게 더 좋지 않냐?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돌려내는 거 확인하고 이제 갈 수 있는 충분한 상승 추세에 전환됐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훨씬 잘하는 매매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전일 미국, 유럽 흔들림 있는 거에 비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럴 거란 예측했고, 현재까지는 그 예측 틀리지 않고 있고, 전기전자 대장 위주로 조금 매도세 넣으면서 외국인 매도 우위이긴 합니다만 큰폭 아니고요. 지켜야 될 만한 선 2200선 정도 잘 지켜낸다면 큰 무리 없다. 그동안 강했던 화장품 조금 주춤하고 있고, 약했던 농심을 비롯한 음식료 약간 오늘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남북 경협 내일 한미 정상들 회담 기대감 때문입니까?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시장 상황이고요. 자, 아침 8시 40분 그리고 저녁에는 8시 40분 고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실 때 8시 40분 아침 저녁으로 닥터케이 타임이다 생각하시고 아침은 무조건 하는 거고요. 저녁은 유동적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주위 분들에게 방송 괜찮다 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 좋아요도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공식 후원 가능한 슈퍼챗도 있습니다. 광고 스킵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2,000원도 못 봅니다. 주식시장처 탈출 팁 핵심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추천 방송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나중에 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닥!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